동물원이 그래도 저희에게는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트하거나 가족들끼리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뭐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죠. 애들 정서적 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이. 그 사람 손에 일단은 먹이를 줘도 자기 나름대로 동물도 행복하겠지요. 한순간에 그런 볼거리로만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둬 놓고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살아있는 애들을 박물관처럼 그냥 구경하는 거리. 갇혀있잖아요. 동물로 태어났다는 죄로 항상 그 공간에 먹고 자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전시 환경. 어떤 친구는 나무 위에서 살아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 12시 오픈을 앞두고 사육사들이 준비를 서두릅니다. 사육장마다 돌아다니며 밤새 쌓인 배설물을 청소하는데요. 이때 동물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약 70여 종, 200여 개체의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평생 자유를 잃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 제작진이 촬영하는 동안에도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는데요. 이를 보는 안타까운 시선은 사육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실내 동물원의 일식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내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케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민수들을 전부 다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제일 솔직히 모든 손님들이랑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없다 보니까 최대한 청소해주고 밥 주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저희도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동물원이 지금 있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육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생태계 동물원. 동물들을 위해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먹이 준비요? 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네, 손님도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매출이 없어가지고 또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동물원.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한 번 줄어든 관람객 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산업체에만 국한되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좀 밀리면서 동물 먹이로 많이 대처를 했고 이제 휴업 기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임직원들은 간부들은
거의 개인 카드로 먹이를 많이 구매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이 아닌 인간에게 의존해야 하는 동물들. 사육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 동물원 환경과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표정.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이 사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게 전부인 거죠. 예. 네. 너무 좋네요. 이런 증상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동 현상이죠. 상동 현상.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방금 이 라쿤에서도 지금 상동 현상이 보이네요. 그럼 이런 현상을 보이는 친구들을, 예, 치료하고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이 환경에서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학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동물원 자체에서는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공간이 너무 작아요. 사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적으로는 한 마리당 거의 한 40제곱미터 정도의 사육시설 요건을 충족하라고 나오거든요. 한 마리 공간이 40제곱미터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축구장 6분의 1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최소한 어떤 공간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사실 이 공간을 넘어서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단순히 면적만 넓다고 해서 충족되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은 이곳은 첫 번째로 면적 또한 굉장히 열악하고, 면적뿐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뭔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죠. 동물들의 삶의 질이 맞춰져 있지 않는 전시 공간을 간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과연 저렇게 무기력한 생명체를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동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식 환경. 실제로 동물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로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하는데요. 안에 장이 넓어 보이는데 넓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동물들 장은 한 사람이 제가 들어가도 가득 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이제 머리를 박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물어 뜯기고, 먹이가 부족해서 물고 뜯고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애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에 갇혀 있는 게 문제죠. 대구에 있는 또 다른 동물원. 이곳은 쇼핑몰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모두 실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좁은 공간. 여기 있는 동물들도 정형 행동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동물원 환경을 점검하는데요. 백병욱 주무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점검을 하러 오면은 지침이나 법률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통상 금지 행위, 동물 학대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서식 환경을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전문가도 대동해서 또 관련 부서,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수의사, 전문사육사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물원은 수족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하 2층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지하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형 동물들이 있어요. 대형 동물들, 맹수들은 이런 실내에서는 조금 사육하고 전시하는 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너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굉장히 이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동물원은 총 110곳. 공영동물원 20곳과 민간동물원 90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6년 동물원 등록제가 제정되면서 그 수가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 수도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동물들은 여전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동물원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백병욱 주무관은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동물원 등록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종이 10종, 10종 이상일 경우에는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개체수, 마리수가 50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아주 이제 뭐 예,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 갖춰서 동물만 10마리 이상만 되면은 동물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된 거죠? 예, 뭐 별표하고 시행령까지 다 합하여도 지금 뭐 사실 몇 장 안 되는데 이게 다입니다. 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동물원 등록제에서 동물원 허가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데요. 지금 현재 등록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제로 바뀌면 아마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환경을 보고 체크를 하고 이런 조치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방사 시설을 갖춘 동물원만 이제 맹수들을 전시가 가능하게 변하고요. 작년 12월 환경부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허술했던 동물원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허가제가 도입되면 적정 면적과 방사장 등 사육 환경을 전문 검사관이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원 규모에 따라 수의사, 사육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및 벌칙 신설,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 지원기관 설치 등 동물을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작년에 1차 종합계획 동물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동물원이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거고요. 결국에는 각 동물원들이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사실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죠.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생명을 그나마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사람일 텐데 법적으로 허가제를 통해서 정말 각 해당 동물의 동물들마다 사실 다 허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각 동물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곳은 동물원으로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굉장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실질적으로 또한 어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정말 동물의 초점을 맞춰서 그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설정된 조건, 법을 또한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이 이제 등록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바뀌게 됐을 때 참 궁금한 게 그 기준이랑 보완점이랑 이런 부분들이 동물한테 이런 혜택이 되는 부분이면은 사업주들도 충분히 저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법조례들을 좀 더 꼼꼼하고 많이 좀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활성화가 돼서 한 두 군데라도 조금 대표적으로 있으면 주말이나 연휴 때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장소 있으면 좋은데 워낙 그 안에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좀 괜찮으면. 우리는 잠시 동물원에 머물다 가지만 동물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생태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데요. 허술한 법과 무책임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원이 사라지면 동물들은 갈 곳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동물원은 자연의 경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너무 인간을 위해서 원래 야생에 있던 그런 친구들을 어느 우리에다가 가둬놓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걸로써 행복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했던. 아스팔트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다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클릭 가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걱정돼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두렵고 무섭고 보니까 무너질까 봐 걱정되지. 지하 30m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건물이 이겨내겠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일어났죠.